소리 나고. 뭐 어디 뭐야 저기 난방? 네? 난방? 네. 아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? 아니 방 그 안방 쪽 틀 있는데. 아니 아무튼 뭐 장판이잖아, 그지? 네. 그 안파. 아 파서 고쳐. 파서 고쳐. 나 15분이면 도착하니까 파 자기가. 네. 자 확실하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파. 아니 뭐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해. 아니 그러니까 뭐 씨 확실하면 파랬더니 왜 그래? 어? 샴푸 아니? 네. 왜? 뭐야 벌써 개기는 거야? 어 파. 왜 파라고 그랬는데 뭐 근데 파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. 그건 아니에요. 알았어. 어. 예. 알았어. 파. 어. 네? 씨가 소리야? 네 여기 확실하게 셀 줄 알았어. 역시 황팀장 잘해. 네, 똑똑한 사람은 근데 오래 안 있어. 황팀장 다리를 저 제비 다리처럼 딱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떠나야지. 볼 게 얼마나 나하고 같이 나면 보내줘야지. 영업력을 키워야 돼. 영업력. 응. 영업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. 집에서 손가락 빤다고. 영업력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야. 아니면 뭐 광고비를 뭐 한 달에 막 3,400씩 막 써야 된다 그거. 만약에 광고비를 내가 한 달에 뭐 3,400씩 썼는데 어떤 집을 딱 가면 뭐 그 집에서 어? 그냥 나오겠냐고. 네? 어떻게든 출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받아서 나오게 돼. 돈을 받아서 나와야 된다고.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그 집에서 뽑아 먹어야 된다고. 근데 나 여태까지 나는 광고비를 한 번도 나 드린 적이 없었어요. 옛날부터. 뭐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안 문질러도 된다고. 구멍이 딱 난 게 보여. 응, 자르고. 네. 자르고. RJ 써가지고. 네. 응. 그리고 있잖아. 여기 하고. 네. 일산 동구가 자기 집하고 가깝지. 응? 우리 집이 일산 동구인데? 아 그래? 네. 어, 잘 됐네. 아 그만 문질러. 아니 아, 안 문질러도 돼. 그럼 네. 그 정도만 해도 돼. 어? 아 그렇게 뭐. 뭐 새거처럼 뭐 동파이프 최초의 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어. 어, 괜찮아. 그 정도면 깨끗해. 야 이거 문지르지도 않고 그냥 연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그 에이컨 박아가지고. 어? 뼈 빠질 내가 할 테니까 자 빨리 구석 가져와 빨리. 네. 어, 빨리 가. 빨리 하고. 있어 빨리. 있어 있어. 어, 가야 되니까. 왜 5인치 나를 꼈어? 응? 아니 이거 한 번에 어, 그냥 빨리 잘라. 4인치 날이. 왜 잘랐는지 알아? 어? 왜요? 휘었어요? 아니, 아니, 고물로 팔아서 이걸로 생활비 좀 하려고. 아, 자기는 한 건 더 어려워하잖아. 근데 나는 이걸 오늘 끝이거든. 아, 나와봐. 나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. 아. 됐어. 내가 가져갈게. 불만 없지? 옛날에 나 보물상 했었잖아. 아. 보니까 보다가 보니까 네.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인간극장이지. 인간극장. 거기 딱 구금 깔았으면 딱 될 것 같아. 네. 손톱을 좀 길러. 손톱이 별로 없어. 손톱이 짧으면 내가 뭐라 그랬지? 야동 배우라고 그랬잖아. 응? 나 정도는 돼야 돼. 내가 항상 손톱을 딱 일정한 길이로 유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손톱도 공부라고. 응? 짧으면 안 좋아. 그 야동 배우 중에 유명한 할아버지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할아버지. 누구예요? 이름 까먹었어. 내가 그 할아버지 이름 난 모르는데? 봐봐. 네? 씨, 난 건전하게 산 거고. 그럼 거짓말 사장님. 하지 마. 씨. 네? 거짓말? 한번 봐봐. 씨. 나, 그 할아버지는 다 알아. 나 잘 안 되잖아. 손톱이 짧아가지고. 다음 주에 손톱 검사할게. 너 학교 다닐 때 손톱 내 선생님 손톱 검사한 거 했지? 자기도 뭐 자기도 나랑 똑같은 시기에 학교 다녔으니까. 나 손톱 쫙 이렇게 해놓고 막 손바닥 맞았잖아. 어? 근데 지금은 짧으면 이제 혼나는 거야. 응? 다음 주에 손톱 검사할 테니까 이제 손톱 자르지 마. 특히 엄지 손톱이 중요해. 엄지, 엄지하고 검지 두 개가. 아, 됐어.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. 응.
당연히 힘이 세잖아. 이 동파이프에다 에어컨 그냥 부속 그냥 봐가지고 세우는 게 많잖아. 빼빠질도 안 하고 그런 게 악성 누수가 된다고.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,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대. 그 다음에 가지. 아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멀쩡하겠지. 아 그게 아니라 다음에 물이 새면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가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. 아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긴 하는데,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. 진짜 절대로. 자긴 왜? 아니 그냥 해. 난 먼저 자르고 나서 슬리블을 끼는데 자기는 나랑 반대구나. 아 가위 그렇게 잡지 마. 가위 반대로. 이렇게 가르칠 게 없어 이제. 내일부터 태극기 들고 나가 길거리. 좀 만세. 태극기 부대하라고? 어. 네? 아, 말만 해. 나. 난방이니까 그나마 침발라도 되는데 저기 수도 배관에다 침발르면 너 계속 먹는다. 어차피 이거는 이거에서 들어가야 되니까. 지금은 이제 에어컨 유난을 쓰는데 옛날에 한번 고쳤는데 침발랐다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누구 잠근 건 안 풀려. 아 잘했어. 다 됐네. 저기 장비 정리하고 내 미장은 내가 해줄게. 가야지. 차 빼달라고 한단 말이야. 아니 흑선은 왜 이렇게 짜고. 아, 등치 안 맞게. 내일 아침 다 마를 거예요. 그리고 일산 가서 그 몰라 저기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성향을 몰라가지고 일단 가서. 근데 계량기 잠그면 물이 안 떨어진대. 어? 확실하게 가서 보고 자기가 견적 내고 저기 자기가 해. 어? 그리고 오늘 주말인데 집에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. 성공해가지고. 알았지? 그 아니, 얘기는 너 가서 해결 못해서 부르진 말고 꼭 해결해라로 들려요. 아니 뭐 바닥 철거하고 있다고 하니까. 네. 내 생각에 뭐 찍어 먹겠지. 저기 뭐 복구할 일도 없을 것 같고. 응? 네. 찾아서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.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. 아 우리 사부님이 지금 힘들게 고시원에서 일하시는데 혼자서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. 형팀장도 내가 일산을 혼자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면 내가 절대 안 나가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부님은 도와드려야지.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술 배우고 밥 먹고 살게 됐는데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.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요. 아 지금 이제 길 많이 막히거든요. 차 댈 데도 없을 거고 고시원인데. 가야지 도와드려야지. 저긴가 본데? 야 엘리베이터 있나 모르겠다. 엘리베이터 없으면 죽음인데? 어이, 엄청 넓네. 네? 엄청 방 많아. 끔찍하네. 우리 안 멈춰.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. 아이씨 사람들 물... 응? 사람들 계속 물 써대서. 지금 물 쓰는 사람이 없어요. 이거 병... 새나 그러면 어디서? 양변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? 응? 양복이 다 잠갔다고 잠그셨잖아. 누구 팀 데리고 오시지? 혼자 오셨어요? 아 그냥 둘러보러 왔더니 해달라 그러셔가지고. 아. 그냥. 돈 얘기도 안 해서 지금. 얘기하고 하셔야지. 나 주겠지 뭐. 아니 미리 얘기하고 하셔야지 사장님. 응? 그냥 해요? 그냥 하는 거야. 네. 그럼 다 도망가는 거야. 그래, 앞으로. 앞으로.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야죠. 네. 여기서 밀리는구나. 소리하다. 컴프레셔 망가지겠다. 아씨, 엄청 뜨거워. 이러면 안 되는데. 근데 낮춰버렸어. 누가 어디 수도꼭지 연 거 아니야? 아, 이러면 못 찾는데. 네, 이래서 내가 고시원 안 오는데. 야, 이 냉수는 제일 최악인데. 그나마 운수해야 한숨밖에 안 나온다. 다 사가가지고. 하... 그래도 소용이 없네. 피배고. 야, 이거 좀 못하면 안 되는데. 새는 거야, 계속? 지금 새잖아요. 네. 근데 가스를 넣는다 해도 밀리는 데들이 많아가지고. 깜깜하네요. 아니, 나오긴, 가스가 나오긴 하는데. 바닥 타일도 다 뭐 엉망이고 방수 문제 아닐까요? 네?
검사비도 제대로 못 받으실 것 같은데. 뭐가 문제냐면 밑에 너무 물이 조금 떨어져요. 한 두 컵밖에 안 떨어진다고 하던데. 그래도 우리 사원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신 건데, 욕실 방수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아, 그 양변기에 정침이 거의 다 없어요. 정침, 그 프렌지도 없고, 앵글밸브도 다 뭐 상태 안 좋고, 어디에서 확실하게 세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. 그러니까 고시원은 진짜 정말 힘들어요. 진짜 정말 최고 난이도야. 아, 방이 뭐 42개? 아, 고시원 사장님도 딱하긴 한데 이게 참 인력으로 이게 안 된다고 쉽게. 이게 뭐 탐지기 갖다 댄다고 뭐 무조건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. 절대로. 나 같으면 아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. 우리 사원님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하도 제발 해달라고 하니까 좀 희망이 적어 보여도 해보신 건데. 야, 물론 저도 마음 약해서 뭐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, 근데 역시나 뭐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실망한단 말이에요. 돈 한 푼 받기도 힘들어요. 뭐 악착같이 뭐 받는 사람도 있지만, 내가 그런 게 싫어서 내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서로 민망하니까. 아, 소주값 한 컵이라고? 어? 네. 아이, 그러면 안 되지. 정 안 되면 그냥 포장 20만 원 받고 나갈 거예요. 아. 일단 지금 가스를 띄워봤어요. 나는 네. 왜 배관이 뭔데? 거기 앞에는 스텝 물코고 내부 문제인지 외부 문제인지 거의 뭐 변화가 없잖아요. 하루에 소주 컵만 하면. 아이씨야, 그건 센다고 볼 수도 없는데. 내가 봤을 때는 철거하다가 뭐 진동에 의해서 뭐,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말도 안 되는데. 근데 건물주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니네가 이거 공사하면서 그 이후로 이런다 그러니까. 그게 재밌는 게 소주 컵 한 컵 딱 부었을 때 그 현상밖에 안 나오는 거야. 하룻밤을 지나고 나도. 아, 근데 그건 좀 억지 같고.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와. 나도 지금 들어왔어요. 왜요? 야, 정 사장님 도와주러 갔었는데. 네. 야, 정 사장님은 고시원에서 고생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나오셨던데. 네. 아이고. 아니까. 아니, 그래도 인간적으로 5만 원, 10만 원이라도 받으셔야 되는데. 네. 이제 돈 받으면 이제 코 깰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뭐 주문 받고 안. 아이, 뭐 그런 거 같아. 하여튼 나 도와드리고 지금 온 거야. 나도 이제 밥 먹어. 아니, 나한테는 계량기 잠그면 물이 멈춘대. 어? 응? 난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세는 줄 알았지. 지금 이 소주 이거 한 잔 세는 거 아니야. 응? 야, 다행히 그래도 니네 집 근처라서 다행이지. 아우, 그래, 고생했어. 내일 푹 쉬고. 사람 말은 10%만 믿어야 된다니까. 다 믿으면 안 돼. 막상 가보면 다 틀려요. 틀린 경우가 많아. 뭐 맞는 경우도 있는데.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서는 살 수 없는 그 원수지간을 불구대천지수인가? 아무튼 그런 원수지간 같은 그런 인간이야. 야, 걔 얘기는 하지마. 술맛 뚝 떨어지니까.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. 하여튼 나는 걔 나온다 그러면 나 절대 술자리 안 나가. 정렬이 오늘 꿀빠네. 어? 나는 꿀벌. 한진이야, 유리벌. 여왕벌. 여왕벌이야, 내가? 여왕벌 말고 남성벌은 아니야? 야, 꿀벌이 일벌이야. 아, 꿀벌이 일벌이야? 어. 아, 그런 거 있어? 어. 아, 꿀벌이 일하잖아. 그러니까 일벌이 꿀벌, 꿀벌이 일벌이야. 그래. 많이 먹어라. 나 따라주지 마. 내가 알아서 따라 먹을게. 그러지 마. 네가 자꾸 이렇게 따라주면 사람들이 너 엄청 나. 불에 먹는 줄 안단 말이야. 사람들 오해한단 말이야. 저 인간은 맨날 정렬이 저 시다발이 시키고 내민을 일하라고 꿀빨 밥을 얻어먹는 나는 오늘 그래도 성공했는데 우리 사부님이 성공을 못해서 내가 기분이 우울한 거야. 열 아들 부럽지 않니? 한 제자 우리 그래, 열 아들보다 이런 제자 하나 더 더 나은 거야. 내가 얼마나 우리 사부님 생각을 하는데. 어? 야, 나 딴 생각 같았으면 나 안 나왔어. 아까 딱 한 잔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혼자 그 고시원 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. 아, 역시 고시원은 아우, 확실하게 세는 거 아니면 힘들어. 절대 가만 안 돼. 손님 나갔지? 저 멸치 좀 더 가지고 와라. 저 내가 먹어야 되겠다. 이거 괜찮아. 이거 뭐 나 딴 사람이 먹던 것도 난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. 어? 진짜 그랬어. 뭐 사탕을 내가 어렸을 때 사탕이 귀했는데, 너 이런 얘기하면 또 어서 지혜로운 얘기라고 해야겠지만,
사탕을 먹다가 뚝 땅에 떨어뜨렸는데, 왜, 옛날에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이었거든. 근데 한 바퀴 굴면 흙 묻을 거 아니냐. 너 그럼 먹겠냐? 근데 형은 워낙에 없이 살아가지고 그 사탕을 다시 주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먹었어요. 그렇게 살았어요, 형이. 어? 안 믿어지겠지? 이런 말 하면 또 지어런 얘기라고 하겠지, 와서. 야, 언제 한번 어울릴 거야? 진짜야. 막내 아들이라서 귀하게 자랐는데, 고기만 먹이고. 그래? 내가 그랬어, 형이 그렇게 살았어. 나 그래가지고, 나 깔끔한 사람 되게 싫어해. 뭐, 곰팡이 생기면 죽는 줄 알고, 안 죽어, 사람. 뭐, 곰팡이랑 같이 살아야 돼. 맨날 깔끔더니까 아토피 걸리고 막 그러는 거야. 얘야,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 걸리는 한 명도 없었어. 그냥 맨날 그렇게 그 흙바닥에서 놀고 지저분하게 살아도 응? 막 불량식품 먹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. 응. 요즘 애들은 아우 약해 빠져. 엄청 먹어. 나 불량식품 엄청 좋아해. 나 어렸을 때 네.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 나 엄청 많이 사 먹었어. 야, 네가 사 먹은 불량식품하고 내가 사 먹은 불량식품하고 틀려, 차원이. 그 신문지에다가 이거 꽃갈 만들어서 번데기 담아서 막 팔고 막 어? 뭐 생강력 막 침 테테 뱉어가면서 막 대패로 민 거 생강력 먹고 내 형은 그랬어요. 2.25 때 살았는지 알고. 그래 형 2.4.5 때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나이 들면 옛날 얘기하는 거 좋아하나 봐. 아 그때 내 여동생 손을 놓쳐가지고 아 생이별 할 뻔했지. 그죠? 그래요? 예. 아니, 아니. 누가 보면 6.25때 산 줄 알겠어, 6.25때. 아, 근데 너무 춥더라고, 그때. 아, 그, 저 피난 가는데, 아, 그냥 귀가 떨어질 것 같고. 응? 그랬어, 형이. 형이 그렇게 살았어. 응? 나는 뭐 황팀장한테 나하고 같이 일해서 나를 도와준 만큼의 그런 보답을 해줄 마음이 있다고. 근데 만약에 중간에 황팀장이 아, 나 이 정도 했는데, 아, 뭐, 주변에서 뭐, 언제 독립하냐, 뭐, 아, 너 왜 그러고 있냐, 뭐, 어? 그럼 뭐, 손해 아니냐, 막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, 어느 날, 어, 듣고 보니 그렇네요, 그러면서, 아이고, 뭐, 내가 뭐, 그럴 필요가 없지, 그러면서, 어느 순간에, 어? 아, 저 그냥, 오늘부터 혼자 할게요, 그러면, 나 그냥 놔줄 거야, 어? 그래, 아, 난 떠나는 사람 안 붙잡아. 난 옛날에, 난 여자친구가 떠날 때도 난 놔준 사람이야, 어? 아니, 그니까, 조용히 아무 말, 아, 그, 뭐, 놔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. 내가 뭐, 스토커 같이 난 들러붙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. 요즘에 하도 스토커도 많지만, 떠나는 사람 안 붙잡아, 어? 놔줄 거야, 어? 오는 사람도 알다. 아니, 근데, 야, 오는 사람은 가려. 내가 아무나 다 만나는 거 아니야. 오는 사람 가리고 떠나는 사람은 놔줘. 근데 놔주는데 대신에 나는 그런 건 있어. 내가 여태까지 내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잘 나가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난 그래도 이 바닥에서 그래도 어? 나름의 응?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응? 아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. 응? 그러니까 나하고 적대시 돼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. 최대한 늦게 놔줘. 그래야 어? 네가 돈이 되지. 아니야. 근데 나는 최대한 너 늦게 놔줘. 아니야, 저기 70 돼서 놔줘. 아이씨,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황팀장 언제까지 내가 야 황팀장 잘해. 진짜 지금 독립해도 손색이 없어. 나 황팀장보다 훨씬 못한데도 독립해서 하는 사람들 내가 많다는 거 내가 잘 알아. 어? 능력은 출중해.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한테 나도 황팀장이 필요하고 황팀장도 내가 필요하단 말이야. 요즘에는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. 뭐 누수탐지든 하수거든. 공생을 하는구나. 공생. 아, 둘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찢어져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. 그리고 혼자 가면 사람들 머릿수 따진다고. 아저씨 혼자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개고생하고 찾아서 고쳐줘도 머릿수 따진다고. 아니 혼자 와서 뭐 처음에 약속을 하고 해도 예를 들어 응?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어. 근데 둘이서 하면 나 혼자서 하루에 하나밖에 못할 거. 둘이서 하면 하루에 두 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다고. 근데 내가 요즘에 좀 일을 많이 못 했는데 내가 그래도 황진이 형은 처자식이 있잖냐. 응? 애가 몇 명인데? 아, 두 명이야. 딸 둘 있어. 아직도 한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어느 날은 아 오늘 일하지 말고 그냥
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황 팀장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일 좀 하자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야 일하지 말고 너도 쉬어라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어? 내 입장만 보통은 그 사장이 뭐 직원한테 뭐 야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거꾸로 가끔은 황 팀장한테 시달릴 때가 있어. 내가 쉬고 싶은데 내가 또 어디 가야 돼요? 막 그러면 아, 야 그거 해야 되냐? 내가 아, 야 그런 거 하지 말지. 막 그러면서 아 왜 안 하냐고 뭐 막 나를 막 괴롭게 해. 근데 잘해, 잘해. 나는 솔직히 하수구 쪽 문제는 나 황팀장한테 다 일임 하거든. 내가 더 잘 못해. 이제 내가 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. 우리는 이제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아, 동업자 같은 관계야. 동업자 같은 관계. 어? 어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. 그러네, 진짜. 어. 그러니까 뭐 면목상 내가 사장이고 내가 한 살 더 많지만 1년 6개월 차이 나는구나 나랑. 어, 두 살까지는 아니지만. 어. 근데 1년은 넘어. 내가 생일이 빨로. 내 주변에 나랑 동갑인 사람들 다 대부분 다 나랑 내 밑에야. 동생이야. 근데 나랑 동갑인 사람들은 이씨 운이 좋은 거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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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맞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황 팀장은 불행히도 나랑 한 1년 6개월이 차이 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나는 황 팀장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언젠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야 그냥 이제 더 이상 나랑 이 하지 말고 너도 이제 네 나름의 상황을 갖고 독립적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.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. 이제 황 팀장 떠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정렬이랑 또 같이 또 서로 의지하면서 네가 좀 보드카 먹어야 되겠다. 이게 살아야지. 그래서 너도 직원들이 돈 빌려가고 어 가불하고 어 월급 주면 안 나오고 너 그런 거 많이 겪었겠지만 나도 사람들 만나면서 오만한 사람들 많이 겪었는데 내가 그래도 50 넘어서 만난 사람 중에 황 팀장이 제일 진짜 응?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야. 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황갑이 넘으면 내가 황 팀장이 아니라 황 사장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했지. 야 황갑 멀지 않았어. 이제 좀 있으면 황갑이야. 세월 금방 가. 서로 윈윈 해야지. 응?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너무 안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기술 가르쳐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. 근데 야 일찍 튀어나온 사람들 치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. 그것도 확실하게 기술을 빼먹고 나와서 독립을 해야지. 야, 씨, 뭐, 꼴랑 몇 개월 하고서, 아유, 이게 말이 되냐? 아니,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. 안 도와줘. 도와줄 것 같아? 안 도와줘. 내가 이 업계에 산 많이 알잖아. 그러면 딱, 다 내 얘기 들어오는 게 있거든. 그러면 누구는 몇 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고 뭐 어쩌고 뭐 혼자 해보겠다고 튀어나왔다. 아, 그래, 뭐. 아무리 뭐 고압세척기 사고 뭐 누수 탐지기를 사고 뭐 돌아다녀 봐야 아니 뭐 누가 야 나도 솔직히 요즘에 뭐 하다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 좀 사장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야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? 아 택도 없지. 그리고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자기랑 실력이 비슷하거나 다 비리비리 하거든. 그럼 야 모지리들끼리 머리 싸매고 해봐야 어? 좋은 답이 안 나와. 응? 그럼 어떻게 되겠어? 그럼 결국은 사기꾼 되거나 거짓말 하거나 아이 뭐 멈출 거예요 하면서 씨 돈만 받고 전화 안 받고 잠수 타고 난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. 내가 그런 놈들 다 잘랐어. 어? 내가 일 줬는데 제대로 처리 못 하고 막 소비자하고 싸우고 그러면 난 무조건 잘라. 응? 얄짤 없어. 내가 소개시켜 줬는데 내 고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절대로. 어? 나를 납득을 시켜야지. 아, 이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고. 응?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지금 청소해야 돼서. 응, 청소해. 어. 조금 이따가 통화하자. 됐어. 전화 안 해도 돼. 씨, 나 자야지. 그래. 아, 야, 태어날 때 전화해. 그래. 내 전화는 내가 받을게. 어.